자.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까지 별 3개 했고, 젠 보상, 스네어 보상, 스네어 언락. 아무 데나 가보죠. 아,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 언제든지 초기화 가능하니까 대충 찍으면 될것 같아요. 돈 내놔. 로드아웃을 선택하세요. 똑같죠? 길은 하나인가? 길 하나고, 이거 위에 거, 아, 볼수 있구나, 이렇게. 끝까지 길은 하나고, 시프, 드워프. 이것도 그냥 깨시만 연락 받으면 될것 같은데. 바리케이트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밑으로 보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막아주면 그리고 애들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걸로 쳐 그리고 깨실 까로 불틀어놓은 가스레인지 쟤들이 다 보물을 노리고 오는 거죠. 아, 차가 터지네. 바리케이트에 손상되고. 아, 잠깐만요. 아이, 차가 터지. 왜 이렇게 약해요? 아, 터지는 광석차가 있고, 안 터지는 게 있고, 아, 이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차 종류가 여러 개가 있네요. 내가 위험하다는 게더 중요한데. 하나 지나가나요, 이제? 안 뚫렸다. 가자. 이거 뭐 차가 다네. 나는 구경만 하고. 차 중에 차는 불당 차지. 뭐몇 칸이나 미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에, 여기 너무 잘못 놨네. 여기다 넣어야 돼. 러디 디펜스 게임을 다 한다고요? 그건 좀. 아, 여기 하나 더 놨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노네. 아이, 내 바리케이드. 아, 바리케이트로도 킬할 수 있구나. 깔아뭉개서. 친절하게 바리케이트 부서지면 일시정지까지 해주네요. 이게 광차 저거 터지는 광차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서 계속 부서지고 있거든요. 저거 힐 하는 거 봐. 얼 보기 싫어. 주시.
업그레이드하면 플러스 1 데미지. 쟤는 체력이 10. 몇 개만 업그레이드 할까? 아, 트랩을 많이 깔면 점점 활증이 붙네요. 어느 정도 깔고는 업그레이드 효율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구나. 블러디. 돈 없어서 못 가는데. 네, 요거 하면은 더 빨리 받아요. 여기 뜨는 거 누르면. 스킵 더 빨리 하고 싶어. 빨리 넘어가! 아, 막았다고. 뭐야, 저거 부모야? 터지는 거야? 4배속으로 할까? 안 돼, 4배속 하면 안 돼. 4배속 하면 뚫려. 블러디. 아, 같은 종류를 여러 개 깔면은 갈증이 붙는군요. 다른 종류는 상관없고. 출시. 쟤들은 무거워서 밀리지도 않네. 어쨌든 끝. 빅토리. 바인. 룬 언락 됐네요. 이번에는 무슨 룬이 언락이 됐을까? 룬 초반에 쉬울 때 박아서 경험치 더 받자. 맥스 5%가 초마다 회복됩니다. 쉬운 난이도일 때 경험치를 빠르죠. 요렇게 오는구나.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는데? 근데 여기 바리케이트 두 개나 놓기에는 조금 내 돈이. 뭐야, 공짜야? 왜 공짜죠?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일단 첫 번째 계획, 여기서 낙사시킴.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깔고 일단은 깨시가 먼저지. 여기도 포인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어떻게 좀 돌릴 수 없나? 이게 최선인가? 그럼 이거 필요 없지. 드워프, 얘들이 부수겠구만. 여기 가서 나오네.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드워프. 예, 디펜스 게임입니다. 어쩐지 바리케이트를 많이 주더라. 뭐 모르면 죽어야죠.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 가시발고 다트를 갈았어야 했나? 이거 룬 때문에 안 죽어서 밀리는 거잖아. 일단 다시 해볼까? 아니면 그냥 룬을 빼고 오든가. 다트가 여기 놔두는 게 나을까? 근데 문에 붙으면은 다트가 문 치나?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냥 배송 레벨에서 준거 아니야? 잠깐만, 안 돼요. 다트를 먼저 깔까? 근데 여기 다트 이렇게 깔아야 되나? 그러게요, 붓이 너무 구린데? 이거 다트 깔아야겠다. 아이, 안 맞잖아. 끝인가? 그러면은 차라리 뒤로 빼죠. 문에 집착하지 말고.
아트가 길이가 세 칸이에요. 아씨, 안 돼, 가지 마. 눈 뺄까? 아니, 근데 지금 스테이지 1에서 죽은 거는 눈잘못이 아니겠지? 아, 그러네요. 피차는 것 때문에 겹쳐 깔아야겠다, 그러면. 제가 룬을 깔아놓고 그 룬을 신경을 안 썼네요. 겹쳐 깔자. 이거 깨질 때까지는 네 배속으로 하고 엄청 모여서 온다. 이렇게 또 리트각을 잡나? 300. 과연 다트. 아이, 400. 이런. 그러면은 문에도 하나 깔아야겠네요. 이거 안 까니까 안 되네. 뭔가 굉장히 헛짓거리만 가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까지 되면은 1번 스테이지는, 그러니까 1번 웨이브는 막을 거예요. 아까 가시 안 깔아서. 다트를 어떻게 깔아야 될지 조금은 알겠다. 근데 밀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돈이 엄청 늦게 보이네. 이런. 아, 안 되겠다. 눈 빼. 아, 바리케이트 늦게 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일단 눈 뺍시다. 아, 이것도 지금 할 필요가 없었구나. 올때 이걸로 찍으면 되는데. 뭐해, 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돼. 1회. 아, 2000장. 안 돼. 끝. 죄송합니다. 눈 뺄게요.
까불지 않겠습니다. 이쪽에 좀 비비게요. 그래, 맞아. 이것도 했었어야 했어. 아, 이렇게 놓으니까 다트가 못 맞추네. 나중에 어차피, 아이, 좀. 이 방아쇠 폭탄차. 여기에 다트 넣어둬도. 아 진짜 안해 안 깔아 저기 안 깔아. 아 이런 아이 가라 너 그냥 못 간다 블러디 으잉 제가 가시를 너무 등하시했네요. 그래도 막고 있어. 가시 너무 많이 깔았죠. 이제 강화하자. 다트를 이제 어디에 보강해야 되지? 여기 바리케이트가 나중에 다른 공격에 부서진다고 쳤으면은 여기쯤?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한 칸 밑에 깔아도요. 해보죠. 드워프가 9 웨이브. 여기도 하나 깔아야겠네. 이거 얼마지? 500원? 마스터 랩이 레벨 낮아서 아유 터졌다. 바리케이트가 깨진다고 치면은 얘들도 놀겠네. 러디. 이쪽 길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들을 걸까? 너무 뒤에 까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블러디. 왔다. 바리케이트. 시야에 들어온 바리케이트를 공격합니다.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거 깨지겠네? 다음 라운드에. 780불. 근데 이거는 맞긴 맞겠다. 아닌가. 저거 돈 모아서 마리케이트 다시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고작 저 정도일 것 같으면. 어차피 마리케이트 터졌을 때. 어? 이렇게 잡으면은 안 깨지네. 깨시 갓겜이네. 아, 터진다. 아, 바리케이트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생힐 조합으로 나오네요. 힐 해주는 애랑 튼튼한 애랑. 아 근데 또 이렇게 깨면은 또 룬 뺀 거 아쉽다 너. 경험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룬 넣고 다시 하자고요? 나중에요. 일단은 새로운 스테이지를 경험해 봅시다. 또 이상한 거 나왔어. 로드아웃 요거 업그레이드하고 깨시 10레벨. 돈 좀 더 줘. 내가 빼야겠다. 나이트봇 얻는 거는 나이트봇 명령어가 저걸로 돼 있는 거예요. 트랩 2티어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 킹갓 깨시. 깨시에게 운명을 맡긴다. 10라운드까지 있고 워리어 시프 노블 그냥 일반 목들이잖아. 그러면은 더 시게 밀어요. 아 그라인더야. 저기다가 갖다 밀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바리케이트를 여기 하나 치고. 근데 지금 그라인더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바리케이트를 여기다가 치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치면 여기만 쳐도 이쪽으로 올라가네. 근데 그라인더 저기로는 못 밀어넣잖아요.
바리케이트를 여기까지 해야 이쪽으로 가는구나.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 오우야. 그라인더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풀타임이구나. 전개시도 팔기 할까요? 아이 끝까지 못 미네. 잠깐만 이거 밀리겠는데? 엄청 위험하죠? 우라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시 더 깔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트를 몇 개 더 깔아야겠다. 가시 너무 비싸졌어. 이제 가시 시세가 많이 올라서. 에임. 아, 에임 심각한데. 이거 2레벨 되면은 더 많이 미는군요. 이건 찍어야겠다. 글라인더로 밀려면은 여기 설치할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 밀어야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도 하나 밀어야겠다. 하하, 다 밀어라. 이러면 또 룬이 아쉬워지는구나. 당기는 트랩이 있군요. 이걸 또 룬이 포트 룬. 블러디를 낄까요? 아 근데 저것도 의문사하는데 2배속 하다가 억 하고. 이게 결국 룬이 경험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배속을 돌리면은 그만큼 경험치가 빨리 들어오잖아요. 결국 배속을 유지하는 게 경험치 많이 먹는 효과인데. 괴변 돈 좀 더 줘봐. 여기 너무 많이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쿨다운 감소. 아이 돈 남는데 이것도 찍자. 웨이브 스킵은 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왜 빨갛지? 에너미 체력이 높아진다고? 이건 할만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죠, 이거는 배율도 낮잖아요? 이건 끼자. 컨슈머블 트랩 소모품 공짜입니다. 쿨다운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서 잘 써보죠.
여기 풍당 구간 있죠? 뭐 다시 리필해줘요. 시작하면 충전 되겠지? 이번에는 세 군데서 나오네. 아우 씨,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군요. 나이트 6마리. 노블 같은 거 그냥 이거 덫으로 잡을 수 없나? 2번이 어디지? 여기가 2번이야? 여기가 2번이네. 새로운 트랩이 있다고요? 이거 위에 거왜안 나와? 아이런, 이거 설치해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군요. 지금은 덫밖에 없고. 낚시였습니다. 새트랩 요거 요거. 스네어, 덫. 이걸로 처리 안 되나? 노블 하나 더 나오고 다음번에도 노블 나오고 이번엔 노블만 나오고 많은데 여기 8웨이브 가서야 노블 더 나오고 그냥 계속 이것만 깔아줘도 노블 다 잡지 않을까요? 아이, 이, 가지마! 요 놈! 아이, 더 저기다 깔면 안 되는데. 잡았다, 요 놈. 덫을 여기다가 깔아놓으면 여기는. 그럼 이거 왜 깔았어? 뭐 딱히 어려운 애안 나오죠. 하나, 둘, 다섯, 여덟. 덫은 저기다 다 써야겠는데. 단축키는 뭐지? 물결표인가? 그렇군요.
아이고, 하나 놓친다. 안 돼, 가지마. 얍! 안 돼! 너 빨봐도 안 죽는데? 블러디로 난 깔았어, 다행이다. 더 빨봐 더 쿨한데요? 하지만 더치 두 개라면? 언제 하나 더 죽었지? 나 어쨌든 이제 끝. 아이 뭐야 이거? 야, 똑바로 작동하네. 민게 저거야?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꼴랑 저거 밀어놓고 지금. 잠깐만, 얘들 어떻게 잡지? 얘들 엄청 튼튼하네. 더 세게 밟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얘들 겁나 튼튼한데? 이러면 잼 두 개밖에 안 주나? 다시 해야겠네요. 제가 돈을 가리고 있었군요. 여기 있겠습니다. 두 개도 아니네, 한 개 주네. 너무한 것. 러스트. 어딜 두 개나 받으려고. 이거 때문이야. 아니야. 네. 아, 돌멩이. 근데 그러면 밑으로 뺄까? 이렇게? 근데 저 튼튼한 애 나오면은 저게 안 먹히더만요. 아이, 쟤 또 가는 거야? 덧 이상한 데 빼네. 아니, 진짜. 아이. 아이, 덧 빼고 쟤 혼자 갔어. 에, 덧 실망이 큰데. 아니, 지나갈 거면 덫은 빼지 말든가. 덫은 빠졌는데 지나가는 게 됐어. 자, 덧그리자고. 아, 이거 또 놓치네. 어디에다가 더 놔둘 수 있지? 발사기 맞은편에요? 어디에 다트를 놔야 되지? 여기? 아이고, 또 지나간다. 제가 잡을 수 있으려나? 잡네. 왼쪽 아래 벽이요? 여기?
저기요. 과연 저 정도는 맞겠지? 그래. 깨시 같아. 아, 다트 끝까지 날아가는구나. 저 세 칸은 인식범이군요. 너무 빨리 굴렸나? 한 마리가 더 4개나 먹어요. 아, 이 정도면 다 잡았지. 하나 놓쳤다. 이거 갓겜 같죠? 재밌어 보이죠? 만원. 녹화한 타임 끊고. 돌 굴러가요. 룬 빼. 근데 룬 빼놓고 성공하면 왠지 또 아쉽단 말이야. 요게 이제 당기는 트랩이죠. 이거 자리 못 봤구나. 빼고 이렇게 넣어야 당기는구나. 트랩 쿨다운이 1%씩 줄어드는군요. 만원을 쓸 가치가 있는 게임이죠. 이번에도 나이트가 튀어나오는군요. 이번 입구는 어디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야? 요거는 조금 가격이 싸네요. 200원 밖에 안 하는데? 싸. 저렴해. 슉슉슉. 아이 둘이서 하나 잡으면 어떡해. 솔로몬이야. 한 남자를 두고 두 트랩이 다투는구나. 내가 먼저 잡았다. 놔라. 능지사 참. 만원 개꿀잼 게임.
못 지나간다. 아, 이거 재밌다. 야, 못 지나간다. 찢어버렸죠? 아, 여기 뒤에도 할 수 있구나. 바리케이트 하나요? 이거는 여기 내려갔을 때 땡기려고 나던데. 입구 쪽? 아, 밑에요. 중얼한 바리케이트 잠깐. 이거 쉬운 맵이었네. 더 강한 힘으로 끌고 데미지 더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거 대충 바리케이트 하나로 이렇게 꽁 찍어도 되잖아. 돈이 많으니까. 곧 여기까지 깔린 건가요? 나중에 무거운 적 나와서 강화라면 못 끌고 그렇게 되는 건가? 아, 잠깐만요. 안 돼! 내 덫! 너무 많아, 얘들. 이렇게 낚시를 하다니. 하푼 트랩. 쉬운 맵이네. 경험 수행 버리하는 맵이네. 게이트웨이 강화하면 쿨다운 줄어드는군요. 찍어놓겠습니다. 여기 되게 약한 맵인 것 같은데 이거 먼저 하죠. 모든 룬 끼고 클리어 가능. 일단 게임 합시다. 나중에 막히면 레벨업 하고. 여기는 뭐 낙사 같은 거 없네요. 바리케이트 맵인가 여기는? 드워프 같은 거 안 나오지? 그냥 잡음만 오지게 나오네. 일단 하나 맞고. 아닌가, 여기 막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하나 막으면 지그재그로 깔기에는 돈이 부족하죠.
더미계열 타워 깨시. 그리고 돌.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일단 바글바글 나오기 때문에 깨시가 힘을 잘 써줘야 되고.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어제 하나 더 지나갔어. 두 마리 지나간 거는 괜찮지 않나요? 이거는 빨리 보내도 되겠다. 웨이브가 왜 이렇게 길지? 몹을 잡아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제 어디 깔지? 아, 요렇게 대각선으로 깔까? 요렇게 두 개? 여기는 나중에 막아버리고, 지금 막을까? 아, 뭐, 굳이 지금 막을 것까지야. 아, 이거 괜히 깔았다. 여기서 노블 한 타임 더 잡고, 여기다 깔면 되나? 여기 깔아야 되나? 아이, 실수. 위에 하나 더 깔아야 되나, 이러면? 안 돼, 가지마! 하나 더깔수 있지, 지금.
정도는 막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얼마나 되지? 아이씨 걸렸어. 죽어라. 아, 내 바리케이트. 내 바리케이트가 죽음. 쟤는 왜 저리로 가? 고양이 그리워. 뭔가 저거는 좀 의미가 없네. 얘들은 버스로 다 마무리되죠? 어디가? 일로와. 두 마리 보내면 세 개 주지. 17까지 세 개 주려나? 아이, 안 주네. 야이씨. 짜, 다 짜. 어우, 짜. 다시 하자. 귀소 본능이 또. 아래쪽 세 개요. 뭐야, 쟤는 왜 왼쪽으로 와? 댕청. 리트 각인가? 리트. 리트. 어?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두 개까지는 되지. 여기를 막아야 되나? 여기를. 그러면 요렇게 되긴 되는구나. 안 돼. 잠깐만. 아이 빗나갔다. 에임 잠깐만. 아니 노블은 저거 100골드 줘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쭉 갈까요?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저거, 아이, 일단 가시부터 많이 깔아야 되는구나. 아, 요거까지 하고, 이거까지 깔고, 그냥 정직하게 이거를 쭉 깔자. 재는 거 바리케이트로 잡고 그냥 돈 많이 들어 보이는 모양으로 깔자. 뭐야? 여기 옆에도 빨리 깔아줘야 되는데. 못 잡나요? 너무하네. 두 마리 놓쳤으면 리트 해야 되잖아. 저 돈 많이 들어 보이는 모양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깔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만 깔면 될 것 같은데. D자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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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쪼로록.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깔 생각을 못했지. 돌은 그냥 첫 번째 웨이브에 쓰고 다시 지워. 네, 다트 하나 까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러면 이제 놓칠 일 없겠어요? 안 돼. 바리케이트 여기 깔고 가시 하나 더 깔고 이렇게 D자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설마 이래도 안 되겠어?
남으면 여기 깔던가 아니면. 하트 500, 스파이크 700이면은 스파이크 까는 게 낫겠다. 당기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노블 나이트 하나씩 나오는구나. 나이트는 뭘로 잡지? 그냥 덫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리케이트로 그냥 찍어서 잡죠. 나이트는 그냥 바리케이트로 짜고 하자. 피지컬 게임. 그냥 하나 놀리는 게 재밌었어. 끝인가? 맨 마지막에 뭐 나오잖아. 나왔다. 그냥 더 빨고 죽겠네. 아니 왜 이 간단한 구조를 생각을 못했지? 위에 작살은 자그마한 조크입니다. 얘는 오레벨에도 뭐 없지. 있네? 튼튼한 바리케이트 만들 수 있나 본데. 히어로메이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이트웨이 요거 합시다. 뉴 트랩 끈적이다. 빠른 거 나오는 맵인가? 아닌데? 끈적이 안 들고 가겠습니다. 이 맵에서도 필요하려나? 50마리 나오네. 베테랑 워리어가 나오는구나. 일단 이거는 좀 깔자. 아, 이렇게 하면 갈리는구나. 갈리면 좀 별로 아닌가? 아 잠깐만, 가시는 언제 깔지? 일단 해볼까? 처음에 15마리 나오잖아. 그러면은 가시를 깔아야 될것 같은데?
상황을 좀 볼까요? 떨어지는 소리 너무 리얼하고. 또 빠른 애들 나오면은 누가 빠른 애지? 어드벤처러가 얘들인가? 아, 그러네. 모험가. 피센트 저건 뭐지? 얘들이 워리어고. 차라리 워리어가 상대하기 쉽지 않을까? 뭐 쉽다까지는 아니지. 아이 그거 좀 잘 땡겨봐. 상자를 여기다 갈 거야. 여기는 뭘 깔아야 되지? 일단 이거는 여기다 깔고 가시 깔고 하트 하트도 갑시다. 어드벤처로만 40마리 나온다고? 여기 워리어 40마리,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힘들겠네. 또 같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갈 것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돌릴 수 있지? 여기로 좀 못 땡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거 문 믿고 그냥 문 믿고 갈까? 아 이거 위치 너무 안 좋다. 아 여기 이런 데다가 깔았으면 됐을걸. 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바퀴 뺑 돌리는 길도 있겠구나. 여기 막아놓고. 그건 몰랐네. 근데 여기 막고 여기랑 두 군데 막고. 아닌가? 안 되나? 여기 막아야 되고 여기 막아야 되고 여기 막아야 되고 세 군데 막아야 되네. 지금이라도 공사를 할까? 돈 남기면 보너스 없을걸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 나 왜 이거 더 돌리고 있었냐.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깔았지? 해볼까 이렇게?
아씨 안돼 내까지 다 논다. 근데 뒤에 덫 있어서 충분히 막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가시 깔고 이렇게 진행했어도 됐겠는데. 이제 와서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지. 아, 왜못 잡아당겨? 왜 이렇게 약해? 야, 힘좀 써봐. 아이, 저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야, 그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어?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다 팔어. 피지컬 하나 둘셋뿡 나이스. 이거 강화해도 못 잡아당기네. 실망했다. 나 중대장은 와이어 트랩에게 실망했다. 슬라임 트랩 브릿지. 사고팔기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후의 발악으로 턱걸이 가는 한 판만 더 하고 오늘 거는 마무리하죠. 잼 리워드 요거 간단해 보이는데 아닌가. 밀치기 마주보기에서요? 안될것 같은데. 이거 완전 워리어 노블 어드벤처로 노블 나이트 프리스트. 일단 해보자. 아,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면 리트. 밀고 당기는 맵. 여기에다가 이걸 깔아야 되나? 아, 슬라임. 그러죠. 맞아, 슬라임 필요한데. 밀고 당기고 300원 500원 아직도 당기기가 더 싸요. 네, 물론 밀기는 여러 마리 들지만 아 여긴 깔 필요 없잖아. 300원, 500원. 이제 밀 깔아볼까? 엄청난 밀당.
이게 뭔 난장판이지? 설치할 공간이 없네. 뭐야 이게? 나는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없네. 야, 쟤들이 잘 안 끌리는 애들이잖아. 무거워서. 근데 여기는 조금만 끌어도 떨어지네. 꼴랑 한 칸 정도는 당길 수 있네요. 이 맵도 룬 다 박아도 깰 수 있겠는데? 엑설런 앵커 막판 하려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하나만 더 해보죠. 에너미 헬스, 에너미 웨이트. 앵커 켜면은 무거워지는구나. 맵을 살펴보죠. 밀치기 짜고요. 어디가 시작이지 그러면? 되네. 하나만 깔면 어떻게 되지? 하나만 깔면 원래 데미지가 없나? 아, 그냥 데미지가 있네요. 맵은 잘 모르겠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밀치기, 당기기 중요할 것 같은데? 30마리, 40마리 워리어 어드벤처러 베테랑 워리어 여기도 밀당 맵 아니요. 다트를 빼고 끈적이를 가져오죠. 이런 식으로 쿨다운 감소. 그냥 이거 몰이나까 16레벨까지는 찍을 수 있네. 다트 빼고 슬라임. 당기기가 워낙 싸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고 요런 느낌? 게임 갓게임입니다. 이건 왜 여기다 깔았지? 바보야? 아니 그래도 놔둘걸. 아이 뭐 근데 저거 놔둬서 뭐해.
당근이 마주 볼때몇 마리 가 트롤 하는 문제가있긴한것같아요아이거돌이구나아왜또그럼여기도돌이야잠깐만잠깐만그거아닌데이건데돈낭비엄청했네아까이상한맵하고와가지고제정신이아니네요아슬라임곱을그냥그분좀은놔둬도되겠다슬라임더레벨업해야잘안당기는애들나왔다일단게임인데여기도미는거하나더업그레이드하면힘더세지는거네요딱히필요없을것같은데얘는더세진세게미는거세게미는거는필요할것같고멍때리느라저도안깔고있었네근데다막았어요밀어어밀었다돌도안쓴그러게요자꾸끝내기아쉽게쉬운맵이나오네아근데지금까지맵이그렇게어려웠던것같진않아요제가뻘짓을해서놓쳤지어쨌든다음에도계속해보죠내일던전못해요모험가들이너무용감하네요앞에서당했는데다당하는거임